열어봐, 언니 열어봐. 열어봐. 뚜껑 열어봐. 언니 그거부터 넣으면 어떻게 스프부터 넣어야지. 아니야, 언니. 라면부터 넣어. 어? 아 언니! 어? 아 언니! 어머 안돼 왜 그래? 왜? 아 언니! 어머 안돼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라면부터 아니, 라면부터 넣어. 너는 왜 스프부터 넣어? 언니 스프부터 넣는 거지. 누가 라면부터 넣어? 빼빼 빼. 어 무슨 소리야? 언니 스프부터 넣는 거지. 누가 라면부터 넣어? 빼빼 빼. 어 무슨 소리야? 언니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 언니 어 왜 그래 언니? 야야야야야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 이거? 왜 그래 언니? 야야야야야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 이거? 플라스틱이야. 아, 나 또 사상 최대 이상한 라면 먹어보네. 언니 이거부터 넣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다른 사람들은 스프부터 넣어? 아니 난 라면 몰라. 끓여주는 대로 먹어. 아니 나는 그냥. 라면 이렇게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어 너는? 아니 그렇다고 이거를 넣고 그래. 얘는 강 선생한테 배운 아이야. 아유 강 선생 할머니가 뭘 알아 그냥. 너 강 선생한테 혼나. 강 선생님 라면 안 먹어. 아 그래? 그럼 아유 그냥 빨리 끓여. 예 거기 뒤에 조리법 읽어봐. 네네. 아니 그럼 야 보여야 읽지 언니. 해물라면 버리고. 얘가 참 치고 이런 거 정리 잘해. 아우 네 언니 어 잘해. 네. 네? 네 잠깐 뚜껑 닫고. 근데 언니는 라면 끓일 때 면부터 넣어? 스프부터 넣어? 나는 면부터 넣어. 나도 왜? 면부터 넣어. 난 스프부터 넣는 애 처음 봤다 얘. 여기에 어? 읽어보면 나는 끓는 물에 3컵 정도의 면, 분말 스프, 건더기를 넣고 약 4분간 끓여. 너 언니 여기 어디에 그게 면부터 넣으라고 그랬어? 스프를 여기다 먼저 넣고 끓이라고 그랬지. 4분. 아니 그러면 그냥 아니 요즘에는 먼저 넣으라는 말이 없네. 없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때는 면부터 넣으라고 그랬어. 면부터 넣고 한번 끓으면 스프 넣는 거야. 네.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먹었어. 면부터 넣는 사람 손 들어봐. 스프부터 넣는 사람. 어? 오 마이 갓. 스프. 어? 오 마이 갓. 스프. 어머 그럼 스프 먼저 넣는 게 신세대야? 신세. 젊은 사람들이 스프 먼저 넣는구나. 어 그렇구나. 와, 면부터 넣으면 연식이 오래된 거구나. 난 그렇지, 면부터 그렇지. 넣어. 나도 면부터 넣어. 강부자 선생님. 난 스프부터 넣어요. 강부자 언니는? 언니는 또 요런 발을 붙었지 지금. 아니야 아니야. 희한하다. 나는 여태까지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은 적 한 번도 없어. 굴도 넣을까? 굴. 의외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 이렇게 또 하는 분도 있구나. 근데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한번 끓여봐야지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사실은 어떤 게 더 맛있을까 궁금했고. 근데 제가 이제 끝까지 우겼죠. 영란 언니 고집을 꺾기 위해서. 어, 나 충격받아. 여태까지 우리는 라면을 먼저 넣고 여태까지 20, 3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당황했어. 그래서 언제부터 라면을 스프 먼저 넣고 먹는지. 근데 내가 볼 때 젊은 사람들은 스프 먼저 넣고 먹고 우리는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라면을 먼저 넣고 먹었는데 그게 그거겠지 뭐 특별하게 다르겠어요만은. 정이가 집게로 라면을 획 빼는 바람에 나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거야. 굳이 뺄 필요까지가? 나 좀 당황했어. 아, 언니 이제 라면 먹자. 응 그래. 얼른 먹으라. 애썼다. 자. 애썼다. 고마워. 안 드셔도 드세요. 아 뜨거워. 싫어 싫어. 이거? 그래도. 야 현지에서 가리비를 수확한 다음에 그치? 굴을 갖고 이렇게 해서 먹고 끓여 먹는 게 이게 상상이 날 법이 아닌가?